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 중에서 경비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는 경비원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가지? 하나가 주택관리, 관리 주체가 포함됩니다.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그리고 하나 관리 주체. 이 아파트의 모든 주민과 관리 주체는 경비원에 대해서에 대한 이것도 새로 법이 강화됐고 신설됐다라고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인권 존중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누가? 주민들, 대표님들, 그다음에 관리 주체는 경비원에 대한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업무 외에 경비원이라면 경비 업무가 있겠죠. 그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우리 주택관리법은 경비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된다라고 세부 지침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비 외에 업무 부당 지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는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관리 주체는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의 부당한 간섭. 누구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근로직원에 대한 해고, 징계, 불이익을 요구해서 안 됩니다. 혹시나 이로 인해서 소장님께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소장님이 어디로 가죠? 바로 노동부 갑니다, 노동부. 부당해고야. 그래서 법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이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해서 나중에 교재로 통해서 안내를 하겠지만 법이 강화됐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와 입주자 등은 주택관리업자 등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징계를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만 보호할 거냐, 경비원만 보호할 거냐, 아니죠. 자, 이제는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있지만, 이제 소장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하고 있죠. 자, 첫 번째, 33페이지 교재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험을 소장님께서는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죠. 자, 어떤 의무?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들으셔야 되고요. 500세대 주택관리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가 있죠. 어찌됐든 세대 기준입니다. 세대. 세대 기준 500세대 미만인 경우. 여기에도 500세대 미만의 주택관리사 갈 수도 있고요. 그죠? 500세대 미만인 경우는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험을 들으셔야 되고요.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증권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증권을 많이 들죠. 공제에 가입하고 거기서 이제 세 가지를 선택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아파트에 총괄 책임자로서 갑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직원이나 여러분이 실제로 이 아파트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이 보증증권을 통해서 변제하는 사실이 제 주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가실을 한번 보죠. 가실.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집행에 의해서 고의 과실이에요. 고의 과실이에요. 입주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입힌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에요. 분명히 고의 과실입니다. 고의죠. 과실이에요. 고의 과실인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질문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 책임 일주기에서 배치된 날로부터 소장님은 배치된 날로부터 누구에게?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인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에게, 자, 입주 대표회장도 없고 임대 사업자도 없고 왔다라고 하면 시장 군수 구청, 요게 언제냐? 최초 입주하는 단지, 아니면 대표가 구성 안된 단지, 이런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손해배상 책임 모험을 뭐로 증권이나 공제나 공탁을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하시게 되면 이것도 과태료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공탁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있죠. 공탁은. 공탁금은 소장님이, 관리소장이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무에 해임된 날로부터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의 경우에는 3년 안에 소장직을 사임했거나 해임했거나 그다음에 사망한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다. 이것도 지문으로 많이 나온 사항이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권을 보험에서 공제로 공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생겼었다고 하면 그럼 보증이 변경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증 설정이 효력이 있는 기간에 다른 보증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백 기간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후로 또한 계약이 만료, 보통 공제조합 보험은 1년 단위로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장님들 현장에서 오늘이 11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 그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되면 그 공백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뭐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재설정할 때 반드시 만료되기 전에 보증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 변호사 관리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해서 해당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할 수 있다. 2번,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계량에 관한 사항 대표의결 대리해서 재판상에 의해 행위를 할수 없다.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도의 과실로 입주의 재산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을 책임진다. 관리사무소는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로서 그 직무를 다해야 된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것들을 지문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문상으로 여러분께서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 지문이 문제화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겠지만, 이 자료는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기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상에 할수 있죠. 자, 주택, 여러분들은 이제 주택관리사 봅니다. 그죠? 합격이 되면. 12월 달이면 합격자가 발표되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자격증으로, 합격 증서로 보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합격증을 받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예, 그만큼 어려웠고요. 눈물이 났고, 그 감동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늘 어려울 때, 제가 관리사무소장 하고 업무를 할 때, 그때의 감격을 잊지 않으려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합격 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노력하시고, 예,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합격 증서는 아까 얘기했어요. 합격 증서 누구한테 받는다? 시도지사에게. 그죠? 배치신 거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격 증서는 누구 합격한 후에 시도지사에, 각 시도지사에게 발급받는 거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대도시. 대도시인 경우에는 누구?
시장에게 합격 증서를 발급받는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소장님이 주택관리사업으로서 합격 증서를 소유한 상태에서 경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서 다시 경력을 인정받느냐? 발급한 곳. 내가 시도지사에게 발급받았다라고 하면 시도지사에 가야 되고요. 시장에게 발급받았다. 시장님한테 가셔서 내가 지금 주택관리사보로서 3년이 지나서 주택관리사를 자격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디로 간다? 나를 발급해 준 시도지사나 합격증서를 준 발급한 시장군수장 다 틀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받았고요.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그랬어요. 시에서 법이 개정됐어요. 그 당시에. 아, 그때 참 자격증 받을 때 너무너무 취업은 못했지만 그때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발급받고 시장군수에 발급 각각 틀립니다. 그렇지만 경력은 내가 발급한 곳으로 간다.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시장이면 시장에게로 간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주택관리사 이제 자격증을 발급받아야죠. 기본적으로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죠. 합격증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실무 경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실무 경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게 글씨가 좀 끊어지네요. 자, 결격 사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이러이러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결격 사유가 있으면 주택관리사로서의 시험을 칠 수가 없죠. 그죠?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요게 지금 잘렸는데요. 여러분, 교재 34페이지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PT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잘린 글씨가 제가 제가 확인 다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결격 사유가 생기는 건 다섯 가지죠. 첫 번째, 비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경우에는 당연히 결격 사유가 되죠.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파산 선고 무슨지 알죠? 그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참 어려운 사람인데, 그죠? 어려운 사람인데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고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사회생활 하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날 때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본인이 사회생활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았다라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요. 집행유예, 집행유예의 기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하죠.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3년 안에 자격이 상실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3년 안에는 다시 재응시가 안 된다. 이 다섯 가지가 결격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격 사유 중에. 만약에 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실제로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소장 안타까운 일인데, 관리사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관리사무소장 역할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해계 사고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장님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고등법원까지 갔으니까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기간을 집행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지가 되는 소장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서로 믿고 했던 그런 결과들이 그런 일이 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실형을 받고 집행이나 면제를 2년 되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 사람, 주택 관리에서 3년이에요, 3년. 3년이 취소된 날로부터 지나지 않은 사람. 이분들은 자, 요거랑 똑같이 취소가 있어요. 자, 우리랑 연관되는 주택관리업자죠. 주택관리업자가 면허가 취소되면 2년입니다. 2년. 자, 우리는 3년. 다시 한번. 주택관리업자가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3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 이거하고. 우리 주택관리사는 뭐가 나온다? 2년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무 경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 자,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장님은 경력이 몇 년? 3년. 그 외에 5년. 자, 3년인 거를 먼저 보면, 자,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으로서 3년이에요. 대부분 뭐 경력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거 있죠. 회사에서 발령을 내. 주택관리사로서. 근데 내가 경력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인데, 그거는 정말 드무지 않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보시면, 우리는 경력이 합격자 전후의 경력을 다 모두 인정해줍니다. 합격 전후 경력을. 자, 살펴보시면, 첫 번째 주택법에서 인정한 경력이 있고요. 건축법에서 인정한 두 가지 경력으로 나눠집니다. 건축법에서는 보니까 500세대 미만에 무조건 가겠죠, 그죠? 그렇지만 기준이 있어. 50세대 이상이면서 당연히 500세대 미만에 가겠죠. 그럴 때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사업계획, 주택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법에 따라서 주상복합인 경우에. 자, 이게 승인권이 틀려요. 사업계획 승인권이.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축법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300세대 미만은.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틀려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죠? 주상복합에는 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두 가지가 구분된다만 지분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죠? 요게 바뀌겠죠? 요거, 여러분들께서 체크 좀 해주십시오. 건축법에서는 50세대 이상이고 300세대 미만이고요. 주택법의 사업계획에서는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입니다.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력은 몇 년이다? 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서는 3년이다. 3년이라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5년. 5년. 주의할 거 있어요. 주의할 거. 자,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거기 근무하시다가, 왜냐면 좀 거기에 관리자로 있으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3년, 4년 동안 근무했는데 그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경력 인정 못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경비원으로, 청소원으로, 세대원은 회사에 들어가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란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지방공사 경력 5년, 공무원으로 경력 5년, 주택관리단체의 경력 5년으로, 임직원으로, 다 나머지는 5년. 주택관리사무소장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주택법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3년. 나머지는 지방공사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에 산 거는 5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되죠? 그리고 합격 전후의 경력을 인정받는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주택관리사의 실무 경력으로부터 틀린 것은, 그죠? 조건은 경력이 합격 전후를 포함한다. 법에. 자, 사업계획 승인해서 몇 년이에요? 5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맞죠? 3년.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 50세 이상. 그런데 경비원, 청소, 소독원을 포함한다? 5년.
지방공사 5년, 공무원 5년, 단체 5년. 어디가 틀릴까요? 그죠? 경비원, 청소, 소독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문들 여러분께서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처분. 자, 이제 우리 소장님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처분을 받겠죠.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잘못하게 되면 아까죠. 고의과실, 중과실, 고의과실인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처분이 먼저 있겠죠. 행정처분이. 그죠? 이거를 근거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지금. 행정처분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그 근거로 과실을 확인됐으니까 행정처분이 나갔고 그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5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격을 취소해줘요. 누가? 시도지사는 1년 이내에 자격을 정지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기간을 정해서 정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네 가지, 그리고 7호, 이것은 다섯 가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뭘까요? 한번 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당연한 거죠. 그죠? 거짓,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이에요. 뭐야? 아까 결격 사유는 그냥 금고이지만 자격을 취소, 자격을 땄으니까 그 해당 업무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죠. 그거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는 자격이 취소돼요.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제가 아는 소장님 중에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분이 계셔요. 안타깝습니다. 업무로 인해서 횡령사고 났고, 그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됐고, 그래서 형을 받았죠. 금고 이상형을.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죠. 그러면 취소되면 3년간 응시를 못하죠. 3년간.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데, 이중이죠. 다른 공동주택, 상가나 오피스텔에 주택 외시를 취업한 경우, 이때도 뭐 한다? 취소한다. 취소. 취소. 자, 주택관리자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요. 취소가 아니고 정지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는 대여. 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격증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에.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똑같이 취소한다. 다섯 가지. 거짓말, 금고 이상, 다른 데 취업하고 정지 기간에 명의를 대여해 준 기간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한다? 취소해야 된다. 지문으로 나오면 여러분께서 취소를 하는 경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반드시 취소의 사유가 아닌 것은 거짓, 다른데 취업한 경우, 금고 이상, 뭐와? 그냥 금고는 안 돼요. 관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에요. 금품수를 취득한 경우는 해당 사항 없겠죠. 이건 자격 정지로 하겠죠. 그리고 다른 명의 빌려준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사실.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다른데 취업했고, 금고 이상의 명의를 변경해줬고,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취소를 봤어요. 자격 취소. 자, 다음은 개별 기준에 따라서 주택관리사를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1차에 바로 취소예요. 왜? 법에 그래 돼 있어요.
뭐 협의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1차에 뭐 주고 2차 보면 1, 2, 3, 6, 12개 이런 숫자에 따라서 자격 정지가 주어지는데 이거는 바로 뭐예요? 2개월 정지가 아니고 3개월 정지가 아니고 4개월 정지가 아니고 12개월 정지가 바로 취소해야 됩니다. 뭐 아까 얘기한 거짓 공동주택 관련해서 금고형이죠. 금고형. 금품이 아니에요. 금고형. 다른데 이중 취업한 건데. 자격 정지 기간에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첫 번째로 그냥 취소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의과실, 중대한 사실로 할수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 아파트는 여러 사람들이 상호 이해관계에 있어 섬기고 있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고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러이러한 경우를 하죠. 자, 보세요. 용어 정리입니다. 자격정지 6개월이고, 자격정지 6개월이고, 자격정지. 자격정지란 표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냥 정지가 아니에요. 자격정지란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가로넣기가 나와요. 가로넣기가 이렇게 이 지문 띄워놓고 이렇게 가로넣기 나옵니다. 그랬을 때 3개월로 쓰면 틀려요. 반드시 여러분은 법정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자격정지 3개월. 뭐할 때? 중과실일 때 주택 잘못 소유자에게 손해 끼쳤을 때 중대한 과실로 3개월 첫 번째. 두 번째 2차 입원했다 6개월. 3차일 때 6개월. 그런데 취소는 아니죠. 그죠? 취소. 취소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내용이고요. 고의과실로 잘못했을 때, 잘못. 아예 자기가 본인이 고의란 거죠, 고의. 고의라니까 좀 괘씸하죠? 잘못해서. 고의로 잘못 관리하게 되면 바로 6개월. 6개월. 1년. 1차 6개월, 2차 1년. 1년 안에 행정 처분을 해야 되니까 자격 한도가. 중과실인 경우에는 366.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택관리사 업무, 아까 얘기했죠? 금품수정이에요. 금고형 이상의 형이 아니라 금품수정 부당 이득을 한 경우에 6개월 1년. 그 다음에 아까 대여했을 때는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 보고 자료. 거부 방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경고를 갑니다. 첫 번, 가볍죠, 이거는. 그죠? 감사를 거부방해하는데, 잘 제출하지 않을 때. 그러면은 경고를 가고, 왜안 했느냐, 1차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리고 자격정지 2개월, 1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형태로 개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문제 나오죠.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개별 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어떤 내용이에요? 요거잖아요, 저거. 자격정지 2개월이란 표현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냥 2개월 쓰시면 오답 처리됩니다. 자격 정지 2개월, 자격이 2개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유형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